단일 질환으로는 국내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할 정도로 치명적인 뇌졸중.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뇌졸중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최연숙입니다. 1970년대 한국 여자 수영 간판 스타로 8개 종목에서 무려 32차례나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던 최연숙 씨.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과 건강을 뽐내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정말 아찔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실은 6년 전에 뇌출혈로 큰 시련이 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찾아온 뇌졸중. 사람의 뇌의 실질을 감싸고 있는 뇌막은 경막, 지주막, 연막의 3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연막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이 지주막하입니다.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들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생기는 질환을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지주막하 출혈 또한 뇌출혈의 일부로서 출혈이 발생하면 일부는 사망 또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수 있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 소화가 좀 안 됐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굶어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게 한 2, 3주 갔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 가서 토하고 나서 시원한 게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쇠망치로 누가 머리를 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평소랑 다르네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소파에 누웠던 게 제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친구들이 또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평소에 저랑 좀 다르더래요. 말하는 게. 그리고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늘이 며칠이야 이렇게 한 번만 물을 거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좀 이거 정상이 아니다. 그래갖고 친구가 데리고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하게 된 거죠. 수술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렸다는데요. 한쪽 눈에 사시가 와갖고 뭐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고 이렇게 붕 떠서 보이니까 걸을 때 좀 위험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난청이 왔었어요. 난청도 와갖고 정확한 바람을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물어보기도 했고 선생님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치료하는 데 또 집중도 했죠. 이승원 내과 전문의, 유민재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뇌졸중이라는 질환이 자칫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요. 네? 이제 심한 경우에는요. 이 몸이 이제 마비되니까 보행장애도 겪고요. 이 언어 기능이나 시력, 시야 장애, 그리고 감각 이상과 같은 이제 후유증을 이제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후유 장애 때문에 이제 혼자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도 이제 어려워지겠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아주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뇌졸중이 생기고 1년이 지났을 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장애가 남는 비율은 10명 중 4명이 조금 넘고 이 중 10%는 침상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가 돌연사 위험도 있지만 이 후유증이 남으면서 가족들, 간병하시는 가족들도 상실감을 많이 느끼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치료비와 간병비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삶의 존엄성을 잃는 아주 무서운 질환인데요. 이 뇌졸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매년 새로운 뇌졸중 환자들이 이제 10만 5천 명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5분의 1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서 매일 뇌졸중으로 38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뇌졸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심혈관 질환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5명 중 1명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특히 심장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도 5년 사이 29%나 증가한 상황입니다.